슈퍼맨이 돌아왔다 265화 소란에서 행복한 하루. 아빠 지금 너네 오늘 이거 야심차게 준비한 거니까 너네가 타고 싶은 거 다 타도 돼. 도전하는 거지. 우와. 저거 할 수 있어요? 야 줄 이렇게 많이 써있다. 이거 한번 타려고. 오. 여기가 요즘 치앙마이에서 가장 핫한 곳이래요. 봐봐, 이게 재밌는 거를 한번 하려면은 이렇게 줄을 오랫동안 서야 된단 말이야. 네. 어, 뭐야? 비명 소리 아니야? 어, 저 무슨 소리야? 수아 충분히 탈 수 있어, 저거. 애기도 타잖아. 어, 저 애기도 완전 갓난 애기도 타는데 뭐. 첫 번째 도전할 기구는 정글을 헤치고 하늘 위를 달리는 일명 정글 코스터인데요. 어, 이거 생각보다 빠른데요? 아이들은 무서울 것 같은데?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보고 올게, 알았지? 갔다 올게. 갔다 와. 어, 아빠 우리가 간다고. 아, 그래. 야, 이렇게 밀면은 가고. 아, 아 조절을 할 수 있네요. 아, 근데 이동국 씨가 저걸 멈출 리가 없죠? 2, 1, 3, 2, 1, 출발! 아니, 나무가 바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요? 네! 와! 오, 오 즐기는데요? 너무 빨라요! 엄청 빨라요! 와, 엄청 빠르네! 네! 재밌어요? 너무 빠르지? 네! 그것도 완전 안 무서운데! 완전 안 무서워? 와! 그래도 그렇죠? 너무 겁이 많아. 어? 자, 예, 좀 천천히. 우와. 시원하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 와, 손 들어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잡아야 안 끝나봐. 이렇게 타고 있네. 재밌어요. 아이고, 시안이 또 타겠네. 야, 용감해요. 아, 시안이 용감한 건 정국민이 다 알아요. 하나, 보여? 네. 셋. 용감한 시안이 정글코스터 정복 완료. 아.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그러면 아빠한테 얘기해, 너무 빠르면. 어떻게? 아빠가 조정하는 거야, 지금. 아니, 딸이라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아이고.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갈게. 많이 막히네요, 저기. 우와. 야호. 하나, 둘, 셋. 아, 진짜. 야, 이거는 딸이랑 데이트하는 기분이겠다. 두 번째 코스는 큐브 미끄럼틀. 잡고 있으면 내려가가지고 뻥 떠서 딱 하는 거야. 뻥 떠서 딱 하는 거야. 재밌겠지? 네. 시안아, 앉아. 아, 항상 동생부터예요, 왜? 잡고 있어, 알아. 꽉 잡아야지, 끝까지. 지금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아빠.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아빠. 아빠, 파이팅! 파이팅! 고! 3, 2, 1, GO! 우와, 무서웠는데? 근데 진짜 썰매 타는 기분일 것 같아. 어, 무서울 것 같은데? 우와! 없어졌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재밌네요. 무서워. 안 무서워. 수아, 꽉 잡아. 3, 2, 1, GO! 우와, 여기 이 순간. 안 무서워요? 살아도? GO! 뭐야? 아빠 목말라요. 그래 알았어. 나도 목말라요. 그래 이제 뭐 시원한 거 좀 마시고 가자. 뭐 마시고 싶어요? 어 딸기 주스. 딸기 주스? 아빠 나 부아바 주스 먹을래. 오 잠깐만. 왜? 어? 응? 어?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왜요? 지금 아빠 집 큰일 났어. 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졌어, 아빠가. 어머. 진짜? 아빠가 분명히 뒤에 놔뒀거든? 아빠, 이거랑 동전밖에 안 남았어. 어머나. 큰 돈이 다 사라졌어. 어떡하니? 다 작은 돈이야? 아, 진짜 잃어버린거 맞지? 이것도 장난 같은데? 저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놀이기구를 타서. 아, 아빠, 근데 어디서 잊어먹었지? 너네 알아? 어? 뭘 알아? 뭔데? 아. 너네가 타고 싶은 거 다 타도 돼. 아빠 돈 많이 찾아왔어. 아빠 돈 많이 찾아왔어. 아유, 저렇게 큰 소리 땅땅 쳐놨는데 이거 비디오 판독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작진이 편집하다 찾은 화면이라고 하는데요. 아! 맞네. 휴대폰을 꺼내다가 흘린 거 아니야? 맞네. 야, 근데 지금 흘린지도 모르고 사진 찍는 거예요? 이럴 때는 갑자기 여행하기가 싫어져. 왜? 아빠, 내가 도와줄게. 우리 돈 있는데 심부름 하나 남은 거. 이건 이것밖에 없어. 아, 이게 웬일이야. 착하다. 이것도 지금 우리한테는 큰 돈이야. 이게 무슨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아니고. 다 걷어. 그래서 주머니 다 뒤져서 이렇게 내놓네요. 야, 아이고. 많아. 오늘 반나절을 버텨야 돼. 그러니까 꼭. 에이. 오늘 아빠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거 봐봐. 이거 10바트거든. 이런 거 잘 쓸 수 있어. 10바트면은 일단 동전부터 쓰자. 100, 200. 잠깐만. 얼마 있냐면은 만 한 5천원에서 2만원이 꽤 안 되는 돈이야, 이제. 이걸로 오늘 우리 반나절을 버티는 걸 해야 돼. 아유, 세상에. 먹고 싶은 것도 저럴 때 더 먹고 싶어져. 잠깐만. 네 개가 다 다르면 안 돼. 아빠 커피는 양보할 테니까 너네 세 명이서 통일해. 야, 차가운 거 먹으면 너무 탈차가 안 된다. 그렇지. 야, 지금 시안이가 배가 좀 아프니까 따뜻한 걸 먹어야 돼. 그럼 코코아! 오케이! 됐네요. 오케이. 아, 그래도 의견 일치가 되네. 코코아 있나 없나? 코코아 있다. 다행이다. 이거 먼저 다 쓰자. 뭐 다 써야 된단 말이야? 코코아? 원, 투, 원. 코코아. 능. 원? 민망해라. 언니가 웃잖아, 지금. 50. 5바트? 아유. 아, 10%를 썼어요, 지금. 큰 돈이네요. 코코아다. 팝콘캅. 아빠 먼저 보고 이제 순서대로 도는 거야. 하고 주는 거지. 되게 좋겠는데? 눈이 칠끈. 초콜릿. 시안이. 거품 수염 됐다, 수염. 나도 그 다음에다. 수염. 수염이다. 아, 봐봐. 이 작은 거에도 얼마나 행복해, 그치? 이거 거품. 설마. 시안이 주는 거라고. 아, 싫어. 한 번만 먹어줘라. 아빠 먹어. 자. 아니, 야, 아빠가 계속 그렇게 빠져있으라고 다 먹어버리자. 아유, 저러던 중에 둘이 다 먹는데요? 아, 진짜 다 먹는데? 맛있어? 어머나? 큰일 났다. 야, 벌써 다 먹었는데, 이거? 와, 아빠는 두 모금밖에 안 먹었는데. 나는? 시안이는 한 모금 하고 아빠 거 이거 먹었으니까 두 모금 먹었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대? 밥을 먹으러 갈 건데. 돈이 없잖아. 전화를 거는데요. 호야.
얼굴이 안 보여. 뭐 하냐? 어? 보이지? 뭐 하고 있어? 태국 리그에서 활약 중인 국가대표 출신 2호 선수는 2009년 걸그룹 출신 양은지 씨와 결혼해서 지금은 어여쁜 세딸과 함께 태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저렇게 다복하게 살고 계셨군요. 알부자. 내려와서 놀고 있어요, 애들아. 안녕하세요. 야, 언니 봤지? 지우리, 지야 이렇게 알죠? 허야, 큰일 났어. 돈을 잊어먹었어, 지금 돈을. 돈을 잊어먹었다고 뭐야? 한 만 얼마밖에 없어. 근데 이제 세 명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있긴 있는데. 아, 진짜 어딘데? 네 번째 부축한 데가 있어요. 아니, 우리 지금 100바트짜리 먹으면 안 돼. 100바트 말고 100원. 100원? 에? 한국돈 100원? 네. 100원. 오, 오케이. 거기 어딘데? 좀 문자 좀 넣어줘. 문자 좀 봐야 돼, 이게. 알았어. 들어가. 호삼촌이 여기 가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가보자. 지금 왔네. 가보자. 전 재산 17,000원을 안고 100원 국수집을 찾아 나섰는데요. 3바트야. 3바트면 100원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오늘 배 한번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왔어요. 우와. 이야. 아빠는 숫자밖에 모르겠어. 나도 숫자밖에 몰라요. 3자리 6개 한번 시켜보자. 근데 한 개는 10인데? 근데 우리 10자리는 지금 우리한테는 사치야. 3자리만 먹으면 돼. 3바트. 헬로. 네. 와. 진짜 6개 시켜도 600원이에요. 설마. 와. 와. 왜요? 얘들아, 진짜 100원어치다, 이거 진짜. 아, 저만큼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 봐봐. 아이고. 아, 뭐야? 마트에서 시식코너. 진짜 손가락이네, 이거 진짜. 그렇죠, 이게. 아, 이게. 알았다, 알았다. 이게 면 굵기야, 면 굵기. 육수가 진한 거, 맑은 거 두 종류고 면 굵기가 좀 다른 거구나. 나 이거. 수아는 이거 어떻게 마음에 들겠어요? 한 스푼에 끝일 것 같아요. 이것도 안 껴 먹어요? 일단 한번 먹어보자, 우리. 한 통이네. 와, 이 한 젓가락. 내 입 이만해요. 우와, 한번 보자. 들어가는지 아빠지 자세 지켜봐야지. 그래, 한 입에 끝나겠어. 그러니까. 하나, 셋. 우와. 우와. 이야, 시안이한테 딱이다, 이게. 맛있어요. 냄비 뚜껑 열고 끓여요. 육즙이 살아있어. 어떡해. 안타까워. 수아 더 먹여야지. 수아는 한 그릇 더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다 먹었어요. 기별도 안 간다, 그지? 응. 다 먹었어, 벌써. 또 시켜야 돼. 먹으면서 시켜야 돼.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시켜야 되네. 스케줄이. 네. 네. 지금 그러면 4시서 18그릇 시킨 거예요? 저희 지금 반복하면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와. 대감기 아니죠? 종류별로 가서 네.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는 장점은 있네요. 그렇죠. 국수 더 시켜야 돼, 지금. 끊기면 안 된다고. 먹을 때 끊기면 안 돼. 카, 펜. 펜? 끝장났다. 26그릇이요? 밥을 와 쌓아놓겠어. 와. 아빠, 다 먹었어. 뭐 와, 수아야 뭐 하는 거야? 다시 하려고. 다 먹은 게 아니었어. 기분 새로 내야죠. 넷, 넷. 아니, 그냥 정식 식당을 가시지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와, 이거 설거지하는 게 힘들겠다. 그러니까 설거지가 더 많아. 4, 9, 36. 저거 9그릇
홀로 먹은 거예요, 1인당. 진짜 국수는 언제 나와요? 진짜 국수는 언제 나와요? 이게 진짜 국수야. 이게 메인이야, 그냥. 지금 메인을 9개 잡아 먹는 거예요. 아유, 우리 먹수아. 진짜 잘 먹는 거죠. 야, 저런 잘 먹는 아이가 제일 이뻐요, 진짜. 뭐니 뭐니 해도. 그럼요. 무슨 회전 초밥집도 아니고. 아, 쌓여갑니다. 근데 우리 먹게 때 먹는 거야? 잠깐만, 와, 이거 잘 먹고 있는데 그만 먹으라 할 수도 없고 잠깐 미리 중간 집계를 해야 돼. 이제 정신 차렸나요? 하나, 둘, 셋. 자, 이게 36그릇 먹었으니까 108바트, 약 3,800원 정도 썼거든요? 이제 슬슬 지출을 좀 줄여야 됩니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아빠. 우와, 씨, 아이씨. 이거 다 주세요, 이제. 어? 줘봐. 에이, 이거 내 거. 그래. 저 내 거. 에이, 이거 내 거. 그래. 저 내 거.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배불러. 아빠는 원래 국수 안 좋아해. 아빠는 원래 국수 안 좋아해. 아이, 가슴 아파. 안 들려. 손 안 들려. 물 좋아해, 아빠. 너네 먹는 것만 해도 배불러. 아빠는 괜찮아. 아, 침은 또 왜 삼키시는 거야? 더 슬프게. 입맛 다시고. 아빠, 먹여줄게. 아이고. 시연이가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고. 배려를 이제 배운 것 같아요. 몸에 뱄어요.